자, 이제 네 번째 바퀴를 다 돌렸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 네 번째 바퀴를 다 돌린 거죠. 지금 기둥을 없이 올리기 때문에 마지막이 어딘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코가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죠? 1층과 2층의 경계선 부분 요코. 이거를 타고 딱딱딱딱 올라간 거. 이게 마지막 짧은 뜨기가 되면 돼요. 이렇게. 딱딱딱딱. 그럼 여기까지 짧은 뜨기라고 다음 코에 빼뜨기를 할 건데, 역시 손잡이 부분은 여기는 검정색으로 해줬지만 진한색으로 배색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번엔 네이비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배색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찔러서 빼는 거를 이렇게 배색할 색상으로 이렇게 빼서 빼뜨기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아래 배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짧은 뜨기를 네 바퀴 돌려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하나, 둘, 한 코에 하나씩 네 바퀴를 돌려주면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바퀴에,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랑 요실 숨기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솜을 빼주고. 솜을 빼주고 또쭉 진행하면 되죠. 아까 이미 어떻게 배색하는지, 이제 어떻게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지 보여드렸지만, 이번에도 역시 한 바퀴만 돌리고 다음 층 올라가기 전에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쭉 해서 또 마저 일단 한 바퀴를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한 바퀴를 돌렸으면은, 그 다음은 요렇게 그 빼뜨기했던 자리에다가 요렇게 찔러서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는 저기 달려있는 실을 감싸면서 떠주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솜을 빼고. 이렇게 이제 감싸면서 한 바퀴를 돌렸으니까 마저 세 바퀴를 더 돌려주도록 할게요. 배색한 색상으로 토탈 총네 바퀴를 짧은 뜨기로 마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까지. 자, 이렇게 네 바퀴를 마저 돌렸어요. 이번 역시 어디가 그네 바퀴를 마지막까지 돌린 지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빼뜨기했던 자리 코 있잖아요. 첫 코. 그 자리에서 쭉 타고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기서 돌려서 이제 손잡이로 이제 쭉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 코를 더 떠줄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더 떠주고, 이걸 이제 짧은 뜨기를 돌려서 뜨면은 이게 말리기 때문에 말리지 않게 잘 펴서 이렇게 펴서 바닥에 눌러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자, 이렇게 잘 펴서 폈을 때 여기 끝에서 보면은 납작해 눌렀을 때 짧은 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보이는 이 상태면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슬로 요만큼 건너가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의 취향에 따라서라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작은 가방의 사이즈는 사슬을 20개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이쪽은 사슬을 25개 써요. 가방이 조금 더 크잖아요. 아, 22개 했다. 22개.
사슬을 20개, 이쪽은 22개.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사람 쫑쫑하게 뜨시는 분들은 사슬이 좀 더 짧을 수도 있으니까 한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큰 사이즈 가방이니까 22개로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따라와 보세요. 일단 그러면 사슬을 22개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22. 자, 이렇게 사슬 22개를 했으면은 여기서 마지막 짧은 뜨기를 했던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11번째를 이렇게 와서 11번째에다가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손잡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로 연결을 했으면은 이제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로 13번을 더 진행해 줄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셋, 해서 13번을 더 진행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이렇게 13번 넘어오면은, 자, 이렇게 반 접었을 때 반대쪽에 대칭이 되는 위치에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반대쪽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슬을 22개. 자, 해서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1, 2, 3, 4, 5, 6, 7, 22. 이렇게. 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마지막 짧은 뜨기 있던 자리에서 11칸을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다가. 여기다가 다시 짧은 뜨기로 연결. 했으면 이제 쭉 짧은 뜨기로 반대쪽까지 가면 돼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자, 짧은 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쭉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3. 14. 자,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쭉 해서 14개를 더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여기 사슬 손잡이 부분을 감싸면서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 제가 사슬을 여기 22개 썼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사슬 숫자가 조금 적거나 더 많으셔도 되는데, 사슬의 숫자보다 짧은 뜨기를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 22개의 사슬을 했지만은 짧은 뜨기는 25개에서 뭐 7개 정도 사이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걸 땡겨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사슬은 늘어지게 짧은 뜨기는 쫌쫌하게 이런 느낌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도 있는 손잡이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의 땀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러니까 앞뒤 거를, 양쪽 거를 똑같이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25개에서 27개 사이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해서 감싸면서 짧은 뜨기를 하나, 자, 둘, 셋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넷, 26, 한 개만 더 해줘 볼게요. 26개. 이렇게까지 밀도 있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취향적인 문제라서 이렇게 해서 골고루 퍼지게 해주고, 짧은뜨기, 사슬 손잡이 부분에 짧은뜨기를 26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다시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또 반대쪽 손잡이 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해서
또쭉 진행해 볼게요. 13. 요렇게.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나머지 손잡이, 사슬 손잡이 부분도 반대쪽과 같은 숫자의 짧은뜨기로 맞춰서 제가 저는 반대쪽에 26개 쓰니까 여기도 26개로 맞춰서 쭉 또 맞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 자, 이쪽도 이제 26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르게 분배를 시켜줄 거예요. 얼추 비슷하게 고르게 분배를 좀 적당히 시켜준 다음에 모양 잡는 거는 마지막에 해도 되니까 일단 이렇게 26개를 맞췄으면 자, 고르게 펴서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시 짧은뜨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짧은뜨기를 하나를 했죠. 이제 9개를 더 해줄 거예요. 이제 총 10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9개를 더 해서 총 10개로 이렇게 쭉 또 진행을 해 볼게요. 4 5 6 7 8 9 여기 9개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코 이 자리 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여기 배색했을 때 빼뜨기 했던 코 쭉 타고 올라가는 이 코예요.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빼뜨기를 이렇게. 아이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을 끝부분에 한 바퀴를 빼뜨기로 쭉 돌려줄게요. 줄 거예요. 체인 스티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빼뜨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위에 코를 타고 가면서 계속 빼뜨기로 한 바퀴를 쭉 돌리는 거죠. 2 3 자 이렇게 손잡이 윗부분도 타고 가면서 4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 위도 계속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뺑 돌아서 여기까지 자 이쯤에서 여기 마킹이 안 했던 걸 빼볼까요? 자 쭉 돌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뺑글 돌아서 여기까지 오도록 해 볼게요. 자. 자 이렇게 뺑 돌려서 자 여기까지 여기가 마지막 빼뜨기 어딘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짧은뜨기 한 코가 이거잖아요. 빼뜨기 처음 했던 코가 이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짧은뜨기 했던 코 위에 여기까지 마지막 빼뜨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체인 스티치의 마지막 여기 자 요렇게 이렇게 쓰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실을 잘라야죠. 실을 너무 짧지 않게 한 요 정도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쭉 들어올리면 돼요. 쭉 들어올려서 이렇게 실이 빠지도록 됐다. 이제 이 상태에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돗바늘로 마무리는 그 일전에 동백이 가방 네트백형 떴던 거랑 같은 방식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돗바늘 마무리는 돗바늘 마무리는 지금 이렇게 잘라서 쭉 끌어올린 실을 돗바늘에 꿰서 여기 빼뜨기 한 코가 여기잖아요. 그 앞에 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훑어서 쭉 빼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빼고 이 실이 나와 있는 그 코로 그대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늘을 이 코에 다시 넣었죠. 그런데 이게 이 뒤에 있는 이 코를 이렇게 이 코의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당기면서 코의 모양을 잡아주고 적당히 모양이 깔끔하게 나오면 이제 뒤쪽에 이 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제 돗바늘로 여기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가장 처음에 보이는 V자 여기를 이렇게 훑어서 다시 이 실이 나와 있는 이 코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뒤로 밑으로 밀어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겨서 모양 잡아주고 하면은 짜잔, 요렇게 모양이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이 잡히면 이 실은 이제 이 아래쪽으로 해서 숨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머리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빼주면은 안 걸리게 잘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에다가 숨겨주면 끝. 다 했다. 코바네 가방 완성. 이제 다 하기는 했는데 잠시만요. 이거 뜨면서 아직 실밥은 자르지는 않아서 이게 근데 다 숨긴 거기 때문에 바로 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살짝 한번 톡톡 당겨주고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뒤집어 주면은 네네 귀여운 코바늘 가방 완성. 잠깐만요. 지금 막 뜬 상태라서 이게 살짝 돌아가는데 스팀으로 잠깐만 모양을 한번 잡아 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팀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예. 확실히 스팀 하니까 모양이 이렇게 잘 잡히고 이쁜 것 같아, 그죠? 이뻐졌다. 배색이 이거 역시 뭐랄까 뉴트럴한 색을 하니까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되게 이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귀여운 손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귀엽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코를 뭐 조금 한두 코 늘리냐 줄이냐에 따라서 사이즈는 조금씩 또 이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응용해서 가방 손잡이나 높이도 응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또 취향에 맞게 또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게 어떤 사이즈냐면 요렇게 그거 에뛰모 튤리 코바늘 세트 가방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거의 딱 맞게 들어가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지갑까지도 딱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휴대폰이나 그런 거 간단한 거 파우치 같은 거 동전 지갑 같은 거 넣고 마실 나가기 좋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귀여운 가방을 만들어 봤고요. 응용해서 이쁜 가방 만들어 보시고,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